먼저 일본의 북쪽이고 비열한 경제 침략에 맞서 사회적 역량을 총결집 집결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상 각오로 총력 비상된 체제 구축에 그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4일 일요일날 우리 관경청 협의를 개최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대책을 종합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본 예산에 일본의 경제 침략 대응 관련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오는 2021년 일본 예정인 소재 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을 30법으로 전환하고 그 대상에 장비 전문기업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고위관경청 협의의 논의의 후속 조치로 어제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소재부품 장비 강국 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에는 이전하에 첫 번째 다각적인 공급 안전성 조기 확보, 두 번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문화를 구축, 셋째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관련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대책을 적극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소재부품 장비 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또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보복 대응하는 상황 점검단을 내실 있게 가동 준비시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외교가의 명언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 위기를 앞에 두고 여야나 정파를 따질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범사회적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제1야당에 주어진 책무이기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쟁도 당리당의 추구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앞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대구 총질에 불문하고 정부 대책 흐집잡기에만 불안해되어 있는 야당을 가장 당기는 것은 아베 정부가 일본에 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당당히 맞서 한국 경제의 발전에 승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추경이 처리됐습니다. 국회 제출 꼭 100일 만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등 대경제 여건 매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몽미와 발목 잡기로 추경 처리가 너무나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5조 8,269억 원 규모로 주요 내용은 먼저 일본의 경제 침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2,732억 원을 긴급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추가적 대응 조치 수립을 위해 목적 예비비 1조 8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총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 당정은 내년도 본 예산에 일본의 경제 침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을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945억 원을 추가 증액해 총 3,016억 원을 재해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당정은 강원 산불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 1조 460억, 불구수돗물 대응 예산 1,178억 원을 포함해 환경 안전망 구축 예산 1,690억 원 등 또한 마련했습니다. 당정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 대책 수립 및 경제 활력 제고, 일본의 경제 침략 대응 등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당장 급한 물은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일자리, 민생 예산 삭감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묻지마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삭감 공세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 123억 5천만 원, 구직급여 4,500억,
고용창출 장려금 725억 원 등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장 필요한 피 같은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저소득층 예산,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예산 129억, 의료급여, 경상보조 762억 원 등 서민, 취약계층 예산도 자영업 땅의 무차별 상각사건 칼날에 희생되었습니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와 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된 예산들을 냉정하게 깎아놓고 폐고를 줬다. 나 부끄러운 자화자찬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냉혹하고 비장한 처사가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협회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경험이 걱정에 경험부터도 쉽사리 못 넘는 서민지원 예산 줄인 게 무엇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민생이 무엇인지 부끄러운 줄 아시고 자성하기 바랍니다. 당정은 이번 추경 예산이 민생경제 조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현장에 예산을 집중적인 집행 투입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일자리 민생 예산은 내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외적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예산 증가율을 참고해 확장적 내년의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